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백범석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기억의 섬, 히어로 맛 쿠키의 기억, 별 3개 공략, 10일에서 20까지 공략해보도록 할 거고요. 바로 공략 영상 시작합니다. 생명 물량 획득하기. 여기엔 팁이 없네. 어차피 이건 다 쿠키 능력 없는 거니까 팁이 없는 것 같고, 파일럿만 쿠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질 못해요. 생명 물량 획득하기 54개 갑시다. 보라색은 보스전이에요.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보스전이 또 얼마 남지 않았나? 일단 이 생명 물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먹기가 쉽죠? 왜냐하면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게 헷갈리는데 생명 물약은 바로바로 눈에 띄어서 그렇지 당황하지 않고 어허 놓쳤어 하나 이것도 혹시 딱딱 개수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? 걱정되는데 설마 저 하나 놓친 것 때문에 별 세 개 못 만드는 거 아니겠지? 설마 하나 둘 셋 나이스! 와 겨우 별 세 개다 딱 하나 놓쳤는데 55개가 있네 생명물약이 총 이 맵에는 아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가 알려줘서 구독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개 넣지 근데 꼭 보스하고 안 싸워도 돼요 보라색이 보스전? 여긴가? 아 이거구만 또 보상받기 태엽 와우 태엽 11개 아무 젤리나 획득하기 꼬마 자력 껴주고 갑시다 아니 이거 꼬마 자력 거의 필수야 아니 안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려면은 태엽을 좀 소모를 해야 돼요 초반에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물론 막 나는 쿠키런의 신이다 이래갖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좋아. 별 3개를 먹기 위한 백범석의 노력은 계속된다 호? 자 과연 한방에 깰 수 있을 것인가? 뭔가 이거 불안한데 갑자기 또 이거 불안한데 이거 보너스 타임 또 못 갔는데 이게 또 오 근데 깼어 보너스 타임 못 갔는데 깼어 다음 스테이지 역시 꼬마 자력의 힘 역시 왕코인 획득하기 왕코인 일단 저 꼬마 자력이 많기 때문에 이걸 끼고 하도록 할게요 이게 사기네 사기야 이게 사기가 아니라 이걸 껴야 돼 갑시다 이걸 끼면 완전 수월해져 꼬마 자력 자 좋아 호!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도 그냥 깼구만 역시 꼬마 자력이 좋네요 약간 크리스탈 여유가 있다면 꼬마 자력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깼죠? 한 번에? 근데 이 왕코인 자력 안 끼어도 되긴 하는데
한두 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 세 개를 꼭 먹어야 됩니다. 오, 얼음다리는 뭐야 이거는? 이게 뭐야 이거는? 얼음다리를 생산할 구멍을 막아가지고 줍니다. 이거 한번 써볼까? 어떤 건지? 특히 이 스테이지 14에서 지금 얼음다리를 여기 해놨는데 노랑 곰젤 획득하기. 두 개 써보도록 할게요. 너무 쓴 아이템을? 난 아이템 안 쓰면은 이거 세 개 못 먹을 것 같은데? 죄송하지만 쿠키는 아이디죠? 안 될까요? 쿠키는 아이디야? 이따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또 맵이 엄청 넓네요. 이렇게 넓은 맵 같은 경우는 거의는 난 자력 필수인 것 같은데. 왜냐면 맵이 넓다는 거 그만큼 먹어야 할 젤리가 많다는 거. 이렇게 먹고 그런가요? 아이템 날렸네요. 근데 얼음다리 괜히 쓴 것 같은데? 얼음다리도 날렸네. 얼음다리 겁나 아깝네. 그냥 한번 빠지고 말겠다. 와, 얼음다리는 스테이지 14에서 얼음다리는 쓸 필요 절대 없다는 점. 자, 스테이지 15 같은 경우는 이 꼬마 자력을 안 써도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. 보시죠. 자, 스테이지 15 그냥 가다가 요거 나오면 빠집니다. 한번 빠져주시고 또 그냥 하염없이 걸어요. 그냥 하염없이 걷다가 진짜 하염없이 걸어 가다가 이때 빠지고 여기서 중요합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 여기까지 먹고 올라가. 그렇지. 또 이제 하염없이 걸어요. 그냥 내려가고 점프 점프 점프. 자, 아직이야 진정해. 아직이야. 여기서 내려가. 요렇게 요러면은 260개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꼬마 자력 없이. 15스테이지는 꼬마 자력이 필요가 없어요. 있든 안 끼든 똑같아요. 끼든 안 끼든. 이제 스테이지 16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그 뭐 보호막 체력 강화 부활이기 때문에 쓸 필요 없고요. 그냥 달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아직 못 끼신 분들은 어떤 패스일지 어떤 것 무엇에 대해서 적하면서 하세요. 그래야 태엽을 아껴요. 맞습니다. 참고로 제가 이거를 영상을 다 편집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일단은 스테이지 1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전 그때그때 잘 먹어주고 여기서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. 여기까지는 그냥 상관없는데 저 부스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잘해야 됩니다. 요거! 으아! 그렇지. 요렇게 저 부스터 나올 때 저거를 다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. 별 3개. 자, 스테이지 17 같은 경우는 따로 이런 아이템 낄 필요 없고요. 이 게임 안에서 진짜 잘하셔야 돼요. 그냥 제가 한 거 보고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. 자, 보세요.
자, 무조건 초반에 슬라이드를 계속합니다. 여기서 슬라이드 계속하고 여기서 그냥 저 이상한 손 저기 장애물로 취급이 안되네? 이렇게 슬라이드 계속하고 저 손 같은 건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. 계속 슬라이드해요. 그냥 장애물 무시하고 요것도 무시해. 그냥 슬라이드 계속하고 점프하고 여기 점프 한 번 더 해. 그렇지. 슬라이드 이거 부딪혀. 그냥 부딪혀 상관없어. 계속 그냥 슬라이드 점프 부딪히고 자 이제 체력이 없는데 이제 좀 살입니다. 아 여기서도 그냥 계속 슬라이드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저거 나오죠? 그럼 위로 올라가지고 슬라이드 그러면 별 3개 딱딱딱. 그니까 저 맵에서 위로 올라가라는 그 표시 있죠? 화살표 모양 저거 그거를 보면은 바로 점프하시면 쉽게 깰 수 있다는 점. 162개 마지막 도전입니다. 자, 초반에 요런 거 잘 먹어주고 자, 잘 먹어주고 2단 점프 하나 둘 셋 넷 좋아 가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또 먹어주고 하나 둘셋 넷 나이스! 어허! 깼어요! 스테이지 19 같은 경우는 이 꼬마 자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안 써도 충분히 깰 수 있는 스테이지예요. 하지만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쓰도록 할게요. 이 스테이지 19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은 한 두 판? 두 판 정도만 하면은 엔간에서는 그냥 깰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혹시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꼬마 태엽으로 끼고 가도록 할게요.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젤리가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실수를 좀 여러 번 해도 그러니까 실수를 뭐 한두 번? 한두 번 해도 별 세 개를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여기 저 부스터 먹고 저 이렇게 길만 잘 따라가도 별 세 개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꼬마 자력을 안 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불안불안해가지고 끼도록 할 거고요. 뭐 저처럼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은 꼬마 자력 껴서 됩니다. 자 이렇게 금방 먹죠? 석세스! 별 3개! 자 스테이지 20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여기 팁을 보면은 요렇게 나와있어요. 이 펫 같은 경우는 이 치즈방울 끼는게 맞고요. 저거 말고 낄거 없고 분홍금젤리 획득하기인데 쿠키 능력은 꺼져있죠. 그래서 쿠키나 아무거나 껴도 되고 이 보물 같은 경우 이 보물은 이 롤리팝 스케이트 껴도 돼요. 하지만 이 별 3개를 먹기 위해서는 이 롤리팝 스케이트를 끼면은 이 불리해요.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만 껴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그냥 이거 방어막 보물건 껴주고 이 상태로 달리시면 돼요.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자 보시면은 자 저렇게 치즈방울이 제가 놓친 분홍곰 젤리들을 자 놓치거나 아예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홍곰 젤리들 다 먹어줍니다.
아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뺀 이유가 여기에 있죠. 만약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꼈다면은 기본 이동 속도가 증가해서 맵이 조금이라도 더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저 치즈방울이 분홍곰 젤리를 한두 개라도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그 기회를 잃게 되죠. 자, 여기서도 이렇게 점프 그리고 다 먹어줍니다. 다 전부. 여기 약간 분홍곰 젤리가 약간 좀 빽빽하게 부족하게 주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야 돼. 여기서 점프하고 점프 살짝 하고 그렇지. 저 부스터를 먹고 잘해야 돼요. 이렇게 깼다는 거. 저 부스터 먹고 잘해야 됩니다. 이 맵은 부스터 먹고 점프를 제가 하듯이 해야 돼요. 저도 이거를 지금 겨우 깼는데 여기 스테이지 몇이었어 아까? 스테이지 20. 이 스테이지 20은 약간 운도 중요하지만 인라인 스케이트를 절대 끼면 안 되고 플러스 부스터를 먹고 나서 점프를 잘해야 된다. 그래야 별 3개를 저처럼 먹을 수가 있습니다.